Good morning. 물 마셔요. 이게 무슨 물이냐면 우엉물. 우엉이 뿌리작물이라는 건 다 아시죠? 뿌리작물은 관절에 좋다는 것도 아시죠? 저 이게 이 물을 옛날에 전에는 춘추전국이 전에 제가 이렇게 혼자 되기 전에 이거를 한 10년가량을 끓여 먹었거든요. 유기농 그 재배해가지고 직접 말려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어요. 파는 데. 우리 농산물 먹거리 뭐 좋은 먹거리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서 한 먹다가 지금 몇 년 동안 못 먹다가 다시 요 얼마 전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우엉물 먹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 좋은 거야. 나는 이건 좋잖아. 혈관이 깨끗해져. 혈관 청소. 물론 이 뿌리작물이 뭐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도 좋은 것도 있어. 제가 아는 언니가 제가 농협 있을 때 이거 먹는 거 보고 너 무슨 그거 무슨 물이야? 이래 가르쳐줬더니 귀찮게 그걸 어떻게 끓여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냥 사 먹어. 마트에 가면 우엉물 많이 팔잖아. 그거랑 달라. 이건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유기농을 사다가 내가 직접 집에서 끓인 거야. 근데 말이에요. 옛날에 한창 우엉이 다이어트도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직접 사다가 또 썰어서 말려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잘못 말리면 겉으로 볼 땐 잘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곰팡이가 핀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는 말려도 속으로 곰팡이가 피는 거야. 이거 잘못 말리면 곰팡이도 피고 또 물을 끓였을 때 어떤 색깔이 나냐? 이 색깔이 안 나와. 안 나오고 파란색이 나와. 아주 파란색 말고 이게 파란색도 아니고 그린색도 아닌 것이 푸른색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나와. 그러면 먹기가 좀 그래. 나는 처음에는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했어. 잘못 말린 거 사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곰팡이가 펴서 그렇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말리는 과정에서 안에서 곰팡이가 피는 거야. 그런 거 먹어 만들고 돈은 안 비싸. 사서 이렇게 끓여서 돼요. 저는 이렇게 끓여서 여름에는 얼음 넣어갖고 먹어요. 얼음. 혈관 나이가 제가 그때가 지금도 올해 건강검진 했는데 아직 비리비리해 보여도 5, 6세는 젊어. 내 나이보다.